이 영상을 다 보신다면 이 제품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대놓고 말하겠습니다. 협찬입니다. 와! 네, 썸네일 보고 많이 들어오셨죠?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 탈모에 고민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제 구독자분들은 좀 의아해하실 거예요. 우리 마고는 탈모가 없는데 왜 탈모가 있다 그러는 거지? 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께 알리지 않았던 거지. 사실 제가 탈모가 있습니다. M자 탈모가 있는데 제가 가리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밖에서 촬영할 때 이 탈모 부분 바람에 날리면 그럴 때마다 굉장히 민망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부끄럽기도 해요. 일단 여러분께 제 탈모 모습을 보여드려야죠. 아, 약간 제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민망하기도 한데 머리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큰일 났다 진짜. 결혼 어떻게 하냐. 이때까지 수년 동안 여러 가지 탈모 샴푸를 써왔어요. 정말 탈모에만 몇십만 원 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효과를 특별하게 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죠. 아, 도대체 뭘 써야 될까? 수술을 해야 될까? 제가 병원까지도 갔다 와봤어요. 근데 가격이 기본 500. What? 하기가 싫은 거예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탈모 협찬을 받을 사람을 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솔직히 아무거나 쓰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 효과를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저번 달에 이 탈모 샴푸를 보고 아, 이거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일반적으로 탈모하면 샴푸를 많이 쓰잖아요. 혹은 약을 따로 먹거나 그런 식으로 따로따로 하는데 이거는 좀 특이하게 먹고 감고 뿌리고 문질고 하는 거예요. 특이한데? 진짜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으면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겠다 해서 제가 받아와서 썼습니다. 근데 솔직히 아직까지 뭐 발모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요. 근데 이걸 저번 달부터 지금까지 쓰면서 바뀐 점은 머리가 잘 안 빠져. 그래서 제가 이거다 해서 제가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약간 번거롭죠. 왜냐면 먹고 감고 뿌리고 문질고 해야 되니까. 하지만 제 탈모를 위해서, 탈모를 위하면 안 되지. 탈모 방지를 위해서 이 번거로운 과정을 거친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사용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먼저 하루에 하나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탈모에도 좋고 전립선에도 좋고 완전 일석이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샴푸를 했죠. 뭐 이건 뭐 일반적으로 샴푸 똑같이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 골비겍 플러스입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좀 흔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시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볼빅 S 솔루션. 이게 약간 그 파스 있죠? 옛날 파스. 그거처럼 생겼어. 그리고 또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크기가 작다 보니까 휴대하기 편해요. 그래서 가방에 넣어놓고 수시로 생각날 때 발라주는 거예요. 자, 구독자 이벤트를 해보겠습니다. 저처럼 지금 탈모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이 탈모 제품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대박이죠? 일단 구독은 당연히 눌러주셔야죠. 그리고 댓글을 다시는데요. 이 영상의 주제가 뭐예요? 그렇죠. 탈모 이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행시를 지어주세요. 이행시를 잘 지어주신 분께 집으로 선물해드리겠습니다. 남성 두 분, 여성 두 분 이렇게 드릴 거예요. 여성 전용으로 따로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제품은 먹고 감고 뿌리고 문지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네, 저는 마카오 건이었고요. 이 제품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